네, 물질 만능의 가치관으로 사회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우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평생을 몸과 마음을 닦으며 올바른 길을 걷고자 했던 옛 선비들의 삶의 자세를 배우려는 교육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 문을 연 도산섬 선비문화수련회 인생교육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기업체 중견 간부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강연을 듣고 몸소 체험 활동도 해봅니다. 1박 2일간 느낀 점들을 팀별로 발표하면서 수신제가 지국이 일상의 평범한 생활 자세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웁니다. 수련생들은 선비들의 정신과 삶의 자세를 통해 선비 문화를 배우고 이 시대에 왜 필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선비 문화라는 것을 좀 처음 느꼈고, 근데 이게 전통 문화라는 걸 이제 계승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배들한테 이 좋은 전통을 물려줘야겠다. 선비들이 탐구했던 유학의 가르침은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바로 인간의 도리를 말해주는 생활 철학으로 다가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를 좀 낮추고 남을 좀 배려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길, 그 길은 옛날의 유학과 지금의 유학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산섬 선비문화수련회이 인성교육의 산실로 알려지면서 첫해 200여 명에 불과했던 수련생은 기하급수로 늘어나 지난해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올해도 학생과 기업체, 공무원, 주부 할 것 없이 2만 5천 명이 신청해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날마다 날이 갈수록 이 선비문화 체험의 가치를 모두 깊이 또 넓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으로 아이들과 학생들은 극단의 선택으로 내몰리고 주차 시비와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공동체 붕괴의 사회. 이 혼돈의 시대에 옛 선비들의 섬김과 낮춤의 자세는 공동체 복원의 해법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